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 요즘 자주 들어오는 협찬이 있어. 뭐 다이어트 보조제, 다이어트 음료, 다이어트 뭐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영상에서 많이 살쪘나? 원래 협찬을 잘 안 받는 편인데 요번에는 곤약 젤리?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협찬을 받는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보내주셨냐면 이거 봐봐. 아니 협찬을 해주신다고. 아 그냥 한 박스 정도 보내주시려나 했는데 이만큼 보내주셨다니까? 진짜 이거 봐봐. 이만큼 보내주셨어. 내가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꽁찌야 지켜보는 하에 여러분께 솔직하게 진짜로 거짓말 안 쓰고 나 맛없으면 맛없다고 리뷰할 거라고 분명히 말해놨거든? 짜잔. 이게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네.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어. 10개가 들어있네. 음료수라고는 하는데 고구마 농축액, 보라 당근 농축액, 카르니틴, 감미료, 파라기난, 당탄검, 로커스트 콩, 영양 강화, 혼산아연, 아르지닌, 멋쌍칼슘. 모르겠다. 뭐 몸에 좋은 거 들어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맛이 무슨 맛이냐면 고구마랑 보라색 당근 맛이래. 음료수가 고구마랑 보라색 당근 맛이라고?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나 원래 당근 별로 안 좋아함. 근데 고구마랑 당근이랑 섞여있으면 무슨 맛일지 상상 안 감. 하나 시식해볼까? 이렇게 안에 까면 요렇게 생겼어. 고구마랑 보라 당근 맛? 그러면 내가 한 입 먹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먹어보기가 겁나는 맛이지? 왜 이렇게 먹어보기가 겁나지? 맛없으면 어떡해? 먹어볼게. 꽁찌의 관심을 끄는 맛인가 봐. 꽁찌야 네가 나 대신 먼저 냄새 맡아봐. 코 움직이는 거 봐. 진짜 네가 먹을 거 아니야? 너 다이어트 할 거야? 무슨 냄새냐면 약간 고구마 라떼인데 물 많이 탄 고구마 라떼? 그런 냄새 뭔지 알아? 일단 냄새를 맡으니까 더 먹고 싶지 않아졌어. 일단 한 입 먹어볼게. 사실 겁나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뭐지? 생각보다 맛있는데? 오 야 생각보다 맛있어. 오 이거 괜찮다. 맛있으면 다이어트 식품 안 되지 않나? 다이어트가 되는 거 맞아? 최지방과 이별하기로 결심했다. 최지방. 진짜 이거 짱 맛있다. 이거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거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나 맛없으면 맛없다고 리뷰할 거라고 분명히 말해놨거든? 뭔가 맛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먹어보기가 겁나지? 근데 칼로리를 봐야지. 칼로리를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영양 정보 총 내용량 150g. 어? 50칼로리? 실화냐? 예, 이거 50칼로리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래. 간식이나 주전부리 생각나면 이거 한 번씩 먹고. 아,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먹으면은 배불러서 밥 생각이 안 나는 건가? 아니 밥을 덜 먹는 건가? 혼자 먹기 아까우면 공부하자. 이거 맛있는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사람이 먹는 추르인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맨날 얘네들만 추르 엄청 먹었는데. 먹고 싶어 꽁찌. 너 한 입 먹어봐. 안 나오지롱.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먹으려고? 아 여기 섭취 방법 써있어. 1일 1회 1포 섭취하쇼. 하루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는데? 이상 먹으면 안 되겠지? 나 이거 먹고 하나 더 먹으면서 방송하려 했는데 망했네. 이거 좀 아껴 먹어야겠다. 근데 거의 다 먹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배불러 지금. 이따가 먹방하려고 했는데 없던 걸로. 이거 먹으니까 배부르네요.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협찬인데 맛있다고 먹느라고 이름도 말 안 해준 거 실화야? 이게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아이가 라고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맛있다는 거,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 저녁에 밥 대신 먹으면 고구마랑 보라당근이 써있어서 되게 겁내는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사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곤약 젤리 같은 그런 맛이에요. 다이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